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불개미 테마파크를 설립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불개미들에게 제가 좋은 사육장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소환사의 역곡처럼 지금 1도 안 쓰는 사육장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가볼 곳은 바로 개미들에게 아파트를 선물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기르는 유튜버 분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들도 종류가 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여러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렛츠기릿. 와, 오, 개미 어디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이거 뭐예요? 아, 이럴 수가. 이거 뭡니까 이거? 저희 네.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팬이어서 또 정부르님 오신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아,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 고나 여기 있네. 고나야, 또 보고 싶다 갑자기. 짜라짠짠짠. 와우, 저기 있네. 저거죠, 유튜브에 올리셨던 거. 예. 야, 꿀식님 진짜 이거 제대로 기르시네. 여러분, 아,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9층이 아니라 뭐냐, 약간 오피스텔 같기도 한데요. 여기 위에는 목탐장인 거예요? 예, 원래 거기에 목탐장이었는데 지금 또 연결을 해줬어요.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가 호개미죠? 예, 호개미예요. 여기가 애들이 지금 먹이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 호개미 특징이, 저는 호개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소형종 개미 중에서도 병정개미가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쵸, 병정개미가 네. 얘네가 제일 멋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데, 소형종이 특히 병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네는 병정이 많이 나와서 많이 인기가 있죠. 또 그리고 머리가 엄청 커요, 병정을 직접 보시면. 지금은 일단 뭐 꿀물 같은 거 줄 때는 병정이 잘 안 나오고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릴 네.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그 페트병에다가 호스를 감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 너네 운동 많이 해라. 그쵸, 네. 너네 개미 많이 먹으려면 운동 좀 해라 이거구나. 저도 유튜브 가게 잡아야 되니까 또.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꿀식주의자님 지금 채널 검색하시면 이제 개미 유튜버로 활동 중이시거든요.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호개미 종류라는 거, 그리고 병정개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병정개미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귀뚜라미인데. 아, 이거 주면 나오나요? 네네. 산 거는 네네. 키우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냄새도 나가지고 전 냉동을 보통 이렇게 녹여서 주거든요. 오야, 바로 달려드네. 그죠, 얘네 반응도 엄청 좋아요. 먹반이 되게 좋네요, 먹이 반응.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호개미, 일개미 친구들이 지금 현재 다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요, 이렇게 주고 나면 병정개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불개미 테마파크를 진짜 유용한 것도 만드는데, 약간 소환사의 협곡이나 이런 거 테마를 위해서 그냥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필요하기도 한데, 여기는 진짜 레알, 진짜 필요한 딱 아파트만 해놔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병정이 나오는지 봅시다. 오, 저기 병정 있다. 네,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병정 움직이죠. 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대가리 엄청 큰 거. 아, 머리 큰 거. 아, 자, 여러분들, 넣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귀뚜라미 냉동된 거, 먹이를 준 거에 이제 돌돌돌돌 둘러싸가지고 다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 입구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돌돌돌 들어가면 병정개미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와, 얘네 난리 났다. 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오, 얘네 조금 분주해졌는데요? 야야, 저기 먹이 왔대. 약간,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가.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야, 야야, 간다, 막 들어간다. 야, 그거 같아요. 이게 진짜 그거 같은데, 그 월드워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들이 막 미친 듯이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머리 큰 친구가 바로 호개미의 병정개미인데요. 너무 너무 머리가 커서 약간 전투적이기도 하고 약간 멋있는 약간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죠. 와, 야 여러분들, 지금 꿀식님께서 여기서 병정개미 나온다 했거든요, 좀 있으면. 근데 잘 보잖아요. 병정개미 한 마리도 없었는데 병정 여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급해요, 급해. 달려. 자, 병정 기다리면서 한번 보자면, 여기에 이제 여왕개미, 퀸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병정개미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그 말은 즉슨, 오, 여기 여왕개미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정중앙이 밸런스가 그냥 일개미 같은데, 굉장히 몸집이 큰 게 일개미예요. 아, 여왕개미예요. 여왕개미가 한 30마리에서 한 40마리 정도 있어요. 진짜요?
와, 병정이 많다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그쵸. 향후 이 아파트 몇 채까지 지으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어? 뭐야? 벌써 아파트? 네, 6개 더 준비해 놔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 렉선반 있죠? 네. 뭐 여기 가득 차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또 한번 오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키우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제가 이거 8월쯤에 네. 입양을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 한 4-5개월 키운 건데 200마리였거든요. 원래 처음 데려왔을 때. 지금 한 3-4천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거예요? 예, 이게 인도겜인데요. 네네네. 자세히 보시면 세 종류가 보여요. 약간 습기가 찼는데 야, 저 아래 보시겠어요? 오, 우와. 얘가 인도겜인데 세 종류가 보여요. 하나는 일개미, 그리고 정전개미, 생식개미도 있거든요. 생식개미요? 예, 수개미랑 공주개미가 있어요. 오, 뭐야, 여기 뭐야? 우와. 안에 뭐 많이 있죠. 오, 왜 이렇게 번데기가 커요? 우와. 얘가 생식개미 그 나용이거든요. 오, 이거 여왕이죠? 그쵸, 예, 여왕입니다. 머리도 크고 가슴도 커가지고. 이야, 지금 이게 여러분들 좀 작아서 확대를 하고 좀 흔들리는 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화살표가 켜거나 딱 봐도 큰 번데기 있죠? 지금 여왕개미가 7마리, 8마리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한 50마리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오, 여기 여왕개미 여기 있어요. 여왕개미. 얘가 엄마네. 그쵸, 그쵸. 걔가 다 나와서 이제 밑에서 공주개미랑 수개미 나온 거예요. 와, 이거를 직접 이렇게 사육장 꾸려서 관찰하면 너무너무 신비롭고 재밌겠다. 진짜 꿀식님 너무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좀 전문가처럼 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키우면서 정보 공유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려던 찰나 지금 병정개미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아까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저곳 보면 병정개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극동호개미를 키우면서 병정개미가 머리가 크니까 이 친구들이 뭔 일을 하나 했더니 옆에서 구경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네, 저도 엄청 느껴요. 이 병정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청소부 역할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덩치만 커가지고 자식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싶다.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지금 꿀식주의자님께서 키우시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소형 좋아하시나 봐요. 예, 소형개미 많이 좋아하는데 얘는 뭐야? 지난번에 동영상 찍으셨을 아, 보셨죠? 이거 그건가요? 설마 예. 그 애집개미? 예, 그 애집개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왕주름개미인데 왕주름개미요? 저 예. 처음 들어보는데 우와! 소형종치고는 좀 커요, 사이즈가. 이제 아. 먹이를 줘야 움직이고 안 그러면 완전 느릿느릿하죠. 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다? 노란 네. 꼬리치레개미랑 황개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이랑 오, 뭐야? 신여왕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 오,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얘 엉덩이 만지고 싶어. 엉덩이가 약간 하트처럼 생겨가지고 요즘 인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알들이 지금 모여있고 신여왕이라 이제 막 알을 낳으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채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아, 여러분들 지금 왕주름개미 바로 여기 위에 찍고 있었는데 제가 엄한 곳 찍고 있었네요. 여기가 바로 핫플레이스. 와, 나용 되게 많네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깔린 것도 이거 있죠. 이게 지금 다 개미 번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왕주름개미 친구들이 애벌레들한테 계속 뭔가 먹이고 있는데 애벌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꿈틀꿈틀대면서 뭔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미 아파트를 하시는 우리 꿀식 주의자님이랑 함께 했는데요. 아, 개미 매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요즘 푹 빠져 있거든요. 개미가 많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이 네.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과 좀 비슷한 그 특징이 많아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재미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꿀식주의자님이랑 함께 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아, 저 말고 꿀식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채집 같이 한번 예, 네, 좋습니다. 아주 좋죠. 네, 다음에 채집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